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말이 벌써 토요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우울한 시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금융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폭탄이 15개월 만에 중단되었다는 소식, 가장 큰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리면서, 어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수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앞으로 투자 전략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은 일단 1차적인 큰 이벤트가 지나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상을 따져보면은 상승으로 마무리는 했어요. 상승으로는 생각보다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저는 폭락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은 지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0을 지켜내고 난 이후부터 2020과 2050 사이에 그런 전문가들이 예측한 숫자,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저는 지지선을 예측했을 뿐인데 상승을 2050으로 꾸준히 예견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020에서 2050까지 잘 박스권 내에서 형성되는 그 지수 사이로 한 주를 마감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이제 그 내용들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마감됐지만 앞으로 14일 날 당장 월요일부터 미국과 유럽의 무역 협상이 있고요. 결론은 15일 날 대중국 관세 인상이 일단 보류된 부분 뒤에 또 짚어드릴 테고, 18일 날 유럽 정상회담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략은 일단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박스권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 팔지 못했거나, 아니 저점 부근에 팔지 못했더라도, 아니면 고점에 샀더라도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라라는 저의 생각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좀 과감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신에 개인들의 큰 문제가 이제 또 오를 것 같을 때, 오르고 있을 때 계속 오를 것 같은 그 심리적인 부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욕심을 끊고 잘 파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르긴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 시장을 뭐 뒤에 다시 짚어드리겠지만 연기금 대규모 매수가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일단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역대급 연기금 비중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 계속해서 우려된다라는 글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한국은 지금 현재 바이오 폭등 장세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국 증시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분명히 한 주가 마무리되었다는 부분은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는 이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주는 이제 큰 이벤트들은 마감이 돼요. 그러면서 실적 관련주들, 우리 눈여겨보던 실적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나 그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은 16일 날 금통이 있습니다. 한국 기준 금리가 현재 1.5%잖아요. 그래서 1.5%에서 1.25%로 인하할 확률이 매우 크죠. 지금 호주도 역대 최저금리, 일본도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 얘기, 유럽도 금리 양적 완화 통한 금리 인하 얘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이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를 또 인하한다면 결국 한국과 미국 금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25로. 반드시 이번에 낮출 거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본인의 그 재무 상태나, 아니면 이거 사실은 지수에는 호재거든요. 주식이나 CMA나 예금으로 갈 자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새롭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시점이다 보니까 주식으로서는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 조금 더 과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논리를 뒷받침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만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의미겠지만, 시장의 마감을 상승으로 했다는 부분들은 너무나 좋은 그런 의미겠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미국의 그 문우신 장관이고요. 이분이 이제 류허 총리, 부총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쨌든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장관급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1단계 합의가 도출되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을 합니다. 10시 반장 오픈되자마자 급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그다음 지식재산권, 서비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농업, 협의 이행 문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해서 그 주제가 있었죠. 협의 주제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언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류허 부총리는 미국에 가면서 진심을 갖고 협상하러 왔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협의 자체는 잘된것 같아요. 판이 깨지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 큰그 하락은 막았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2,500억 달러 관세율 인상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요 중국에 있어서 큰 틀은 요두 가지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앞으로 남아있는 2단계, 3단계까지 진행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 강제 이전 문제, 보조금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 이제 그런 스몰 딜 형태의 그런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 서로의 이해만 파악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 류허 부총리랑 트럼프가 협상 이후에 다시 만나서 악수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11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자, 그 10시 반 이후에 장이 급등하다가, 결과적으로 장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물론 요 상승폭은 1%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처음에 이 합의에 도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뒤에 내용들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면서 시장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 차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으로는 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기준으로. 근데 윗꼬리가 길죠. 윗꼬리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단 11월 11일, 금요일, 해서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자고 있을 아침에 깨는 시간이 6시라고 하면, 요밤 사이에 아주 이제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장이 10시 반에 시작을 하죠. 이 10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미국 본장이 오픈됩니다. 요 전까지는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외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외 시장 같이 미국은 23시간 동안 장이 내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0시 반 되면 본장이, 우리나라 정규시장 9시에 땡 하듯이 장이 오픈됩니다. 그러면서 이 5시 반에 정규장은 마감을 하는데, 5시에 거래량이 급증하죠. 그럼 이때 의미는 뭐냐? 기관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주요 해외의 펀드들이 5시 기준으로 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일반적인 장 중에 주문 같이 많이 내면 100주, 1000주, 만주 이런 식이 아니라, 인덱스 펀드 있잖아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래서 지수 똑같이 복사하는 이 펀드들의 주문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5시. 모든 글로벌 헤지 펀드들,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들이 5시 기준으로 주문을 냅니다. 장 종료 시간으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가장 많고, 이 종가 기준으로 하루에 마감 그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을 한 5분 전후로 이렇게 주문을 내는데, 그래서 이 시장을 하루에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안 좋게 보자면 이때 급락을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마무리되는 상승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우려 정도. 아, 시장이 그래도 분위기는 무작정 상승하면서 끝나진 않았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요 5시에 혹시나 전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5시 차트를 보시면은 다음날 시장을 예측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주문들, 우리나라의 중요 인덱스 펀드들도 있잖아요.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도 대규모 주문을 5시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10시 반에 시작하자마자 상승을 하죠. 합의되었다는 내용 발표되면서 5시에 요때 이제 시장이 정리가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합의는 되었다는데 안에 실상 내용을 뜯어보니까 썩 좋진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의 차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농산물을 더 사들이기로 했어요. 400억에서 500억으로 추가되었고, 분명히 줄이거나 아니면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의 카드를 들고 왔을 텐데 추가적으로 더 구매하는데요. 결과적으로 2,500억 달러, 우리나라로 300조 수준의 이제 관세율이 25%로 유지되는 부분. 심지어 올릴 뻔했죠, 30%로. 근데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 중지는 아니고 보류.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될 텐데 이제 요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이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추후에 평가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 특성상 이제 중앙시장의 시중률이나 어떤 환율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개입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 협의할 내용이 남아있고, 기술 이전 문제, 재산권 침해 같은 거는 중국의 그뭐 기술들, 신기술들이나 어떤 핵심 기술들을 미국에 자꾸 이전하라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대미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라는 내용인데, 당장의 협의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게 어떻게 뭐 민낯을 다 드러내고 뭐 거의 뭐 경제 식민지 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금융시장을 개방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간접적으로는 미국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얻은 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제한적 합의라는 내용,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내용, 합의가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 작성 3주에서 5주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그 뒤에 보셨던 차트 모양처럼 그 작은 이벤트에도 급등과 급락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언급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더 높아지지 않은 부분과 농업 쪽에 더 추가로 사들이는 내용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앞에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해석의 문제죠. 앞으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어떤 잠정적인 결론에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스닥도 윗꼬리가 긴 모양으로 분봉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너무 우려하진 않더라도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있자라는 수준입니다. 상승한 와중에 또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략을 갖다가 좀 하락하면은 사고 싶은, 그래서 현금을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지겠지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타임 기회 놓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고, 유럽도 지금 그 비슷한 논리로 이벤트들이, 앞으로는 다음 주는 유럽 대상으로 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역회담이나 그다음에 정상회담이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그 주식을 대하는 마인드도 이 유럽 장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물려도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점이고, 일본 상승하면서 마무리. 그리고 원유는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이 달러와는 다르게 달러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면, 이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품 시장에서
금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한다면 원유는 사실상 그 위험자산의 역할을 하거든요. 좀더 공격적으로, 좀더 강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유의 특성상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2%면 꽤큰 상승폭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금융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 이슈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전자산의 역할을 일부 축소하면서 시장 자체는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선제적으로 반응을 먼저 했어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미중 협상 이전에도 1188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일날 중국 시장도 여기는 3시에 마감을 하니까 내용상 차트가 우상향하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몰라도 중국은 크게 얻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 이전에 마감된 차트라서 사실 뭐 반영은 안 되어 있겠지만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건 뭐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ME 야간 선물을 짚어드리면 장중에도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장 마감도 2.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분봉의 그 S&P 지수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단독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장 시작은 S&P 그리고 S&P 영향을 따라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10시에 중국장 오픈하는 거 따라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다면은 일단 잘 파시는 거는 여러분의 숙제고 빠졌을 때는 빠지는 폭을 봐서 이벤트들을 봐서 매수하는 전략이 일단 유효해 보입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고 또 기회는 늘 오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돈 많이 벌수 있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